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장전 호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전 분위기에서 선물은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57% 올라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 이제 지수를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한참 이제 이제 구조적인 어떤 폭락이 나왔을 때는 2001년도에 이제 IT 버블이 깨졌을 때는 나스닥에 이제 IT 성장주들이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그 당시 거의 99%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지수 자체가 거의 한 80%까지 이 빠지는 어떤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되는 어떤 지점에 폭락이 한번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땡겨서 보시게 되면, 이제 2008년도 9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이제 한50% 넘게 이제 이때도, 이제 구조적인 어떤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11년도 이제 유럽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뭐, 차이나 쇼크라고 하죠. 그 당시 한17% 나스닥이 단기 급락할 때, 그리고 2018년도 이제 연말에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금리 이제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내면서 금리가 이제 다시 무마가 되었던 당시, 그때 한 23%, 그리고 코로나 때가 이제 단기로 한30% 빠졌고요. 이번에 무려 지금 한 38%까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사실 하락을 하면 이제 낙폭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분위기인데, 미국도 원체 지금 레버리지가 좀큰 상태니까요. 한국보다 무려 뭐한뭐 50배 가까이 지금 큰 어떤 레버리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하고 지금 밑꼬리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나스닥의 이제 생명공학 지수를 보면 거의 지수가 40%니까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50% 이상 많이 빠진 거는 뭐 8, 90%까지 빠지는 흐름인데, 지금 밑꼬리 이제 양봉이 조금 이제 나타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HLB 관련 기사를 보면 새로 왔던 기사라기보단 최근 이제 현물에서 계속 이제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사들어간 어떤 매수 물량보다는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공매도 어떤 잔고가 최근에 줄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나 장중에 이제 현물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숏 커버링에 매수일 수도 있는 어떤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청산 관련되는 부분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하고 연관된 어떤 매매이고요. HLB는 이제 계속 이제 5월달에 이제 급등 이후에 6월달에 이제 아스코아케 이후에 이제 재료 노출로 이제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만 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5일선을 이제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메인은 어차피 이제 9월 달에 나오게 되는 관세 포함 관련되는 에스모 학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HLB의 자회사죠.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 포종 관련되는 부분 이상 탑라인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8월 전에 어떤 시점에 나오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HLB의 어떤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NDA 신청을 어느 선에서 이제 해주느냐가 이제 중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선행 남성한 이상 임상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이어지는 NDA 신청 모멘텀까지 이제 일단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쪽은 항서제약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항서제약 유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루자나가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메인으로 지금 뽑으면서 8개인가요? 그 중에서 이게 좀 메인이죠. 그래서 1차 유성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9월 초에 열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에스모에서 2차 풀 데이터까지 어떻게 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넥사바보다는 지금 이제 권고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아바스틴 플러스 이제 티센트릭의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데이터에 비해서
비열등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우월한 정도가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NDA의 어떤 신청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양남산 같은 경우에도 6월 아스코에서 ORR이 15%를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FDA와 지금 이제 가속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민호믹의 교무세포종 이상도 1차 임상 1상에서 원체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요. 이상에서도 동일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것도 역시 NDA 신청이 가능한 어떤 후보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HLB는 공매도 청산이 700만 주대에서 500만 주대로 많이 좀 이제 줄었다가 다시 좀 늘고 있는 어떤 부분에 어떤 수급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S마켓 NDA 신청 이런 어떤 모멘텀의 부분들이 이제 9월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낼수 있는 어떤 가격 위치대에는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전환사채나 이제 BW 관련되는 이제 이 행사 가격 관련해서 내려갔을 때 리픽싱 말고 올라갔을 때도 상향 리픽싱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12 발행이 BW와 같이 이제 지난달에 좀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주식 전환의 어떤 이점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뭐12 쪽에 들어가는 이제 쿠폰 금리 중간에 이제 주어지는 금리 자체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어떤 기사인데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보세라님의 어떤 기대 때문에 사실 이제 뭐 BW 관련되는 부분에도 상당히 좀 흥행이 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의 어떤 이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으니까 이런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HLB나 HL 생명과학 쪽에 이제 물량들이 지속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이제 눌러지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 공매도 이 거래 대금과 거래 비중, 거래량 쪽에 보면 HLB 생명과학이 이제 상위에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HLB 생명과학 쪽에서는 이런 이제 메자닌 자금의 어떤 발행이라든지 아직까지 재무적인 어떤 안전성을 HLB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타켓이 좀 되고 있는 어떤 흐름으로 수급상의 압박 요인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무증으로 주가 하락하는 어떤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락을 보였던 이제 노터스가 보통 이제 무증을 하게 되면 뭐 질문을 많이 하셨을 때 다시 대부분 제자리에 옵니다. 그러니까 무증이라는 이슈가 장기적인 어떤 주가에 어떤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무상증자 어떤 이슈 발표와 그다음에 이제 무증 글리락 이후에 이제 무증 물량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뭐 약세장 속에서 무중 테마가 일정 부분 이제 테마 형식으로 이 5월달, 6월달에 이제 시장 흐름에서 조금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내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노토스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있었죠. 원숭이 두창 관련된 어떤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원래 노토스는 이제 CRO 쪽에서는 알짜 회사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 이제 이 신주 8주를 주는 무상증자 아주 파격적인 무상증자였습니다. 3월 달에 HLB 쪽으로 이제 최대 주주 변경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무증으로 사실 유동성 개선이라고 하는 재료로 주가가 무증 근리락 이후에 이제 급등했다가 결국 이제 무증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임박하면서 다시 이제 떨어져서 어제 상한가 오늘 좀 이제 조정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제 변동폭이 컸는데요. 그래서 무중 테마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시장 영향도 있고요. 보통 이제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에 있는 뭐 공이 오른손으로 올라간 게밖에 아닌데, 이제 무중 근리락이라든지 주가 어떤 변동폭들이 거래량이 작았던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어떤 변동성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아무 기업이나 뭐할수 있다기보다는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자본이익금이 일정 부분 있어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좀 양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주가 부양책으로 액면 분할이라든지 무상증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투기적인 어떤 성향들도 있어서 급등하면 엄청 급등하고 급락하면 다시 또 제자리 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투스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 이제 온히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이제 그 반려동물 사료 이제 간식 판매 기업 개바방인가 요거 뭐 인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제 미증시에 보면 나스닥에도 보면 반려동물 관련되는 종목들 시총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뭐 테마가 뭐 있다기보다는 관련되는 기업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토스가 기존의 CRO에 이어서 이런 반려동물 산업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일단 육성을 한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반려견 유선암제 치료제 개발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 시너지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HLB 계열사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구조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사를 보게 되면 HLB가 또 이제 소액 주주 대상으로 이제 이 금감원에다가 지금 이제 뭐 손실 항의도 하고 공매도 금지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공매도를 2020년도 같이 코로나 같이 좀 한시적으로 좀 금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 종목은 아닙니다만 작년도 올달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부분 허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MSCI 이제 지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이 뭐 되진 않습니다만 이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하고 이제 주가 하락하고 실질적인 뭐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비판적인 어떤 뭐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매도 관련해서 불법적인 네이키드 공매도라든지 업팅률 위반이라 이런 어떤 제재가 좀 강력하지 못한 부분, 전산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대차거래나 개인들이 대주하는 것의 어떤 차별성, 그다음에 이제 상한기일이 좀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동일한 어떤 수준을 맞추어서 제재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매도였던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이그 관련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불만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개선들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요.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한 4주 만에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 어제 나왔고 오늘도 일단은 이제 추세 전환 이틀째로 지금 보여지죠. 한뭐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뭐 생명과학이나 제약이나 테라피스 글로벌 로터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요. 일단 HLB는 플러스 시간에도 한 100원 정도 올라서 34,400원대에 해서 이제 9월 달에 이슈를 이제 반영하는 어떤 지점에서 이제 중기 모멘텀도 지금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뭐 회원님들한테는 이 3만 원권 이제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봐서 또 9월 달 어떤 모멘텀이 있으니까 한번 중기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슈가 있으면 또 이제 팔면 되겠지요. 이렇게 보여주고 공매도 비중은 이제 한2.99 정도가 될 거고요. 현물에서는 이제 뭐 매수고 개인은 좀 매도인데요. 이게 시장의 어떤 영향 그리고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강력한 부분들이 이제 5월 달에 이런 어떤 데자뷰가 향후에도 한번 이 8, 9월쯤에 한번 나올 어떤 가능성이 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자, 내일도 이런 어떤 이제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에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올라간 최근에 한 2주 넘게 거의 이제 거래량이 좀 줄면서 이게 안 올라갔는데 자, 거래량이 좀 이제 늘면서 한번 이제 21선 부근의 어떤 도전들을 이번 주에 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